우리 윤석열 후보님 말씀 중에서는 기본소득 비판을 자주 하시는데 혹시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 한다 이렇게 들어있는 거 아십니까? 아, 그 기본소득은 우리 이 후보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본소득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과라고 말하면 사과인 것이지 내가 말하는 사과는 다르다. 그건 좀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일단 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저는 오늘 이런 과거에 대한 흠집 잡히기 경쟁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희생당하신 분, 헌신하신 분, 고생하신 분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방역은 국가의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을 위해서 국민이 특별한 손실을 입으면 국민들의 그 특별한 손실을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들 전체가 책임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50조 원 추가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제가 확보를 해가지고 기존에 보상되지 못한 손실 다 보상해 드릴 것이고 또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신용불량된 분들 신용대사면 저희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생긴 부채는 국가가 인수해서 일부 조정을 하고 또 탕감하는 방식으로 그 고통을 줄여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은행들이 전부 상업은행화 됐기 때문에 이 서민들의 금융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상생은행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겪는 금융상의 어려움 다 지원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IMF 때 대기업과 그다음에 은행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때 돈으로 169조 원을 지출했습니다. 아직도 50조 원 환수하지 못했는데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윤석열 후보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에서 30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할 때 예산을 다른 예산 잘라서 해라고 이렇게 해서 거의 방해를 하시다가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찬성을 했는데 처음에는 300만 원 지급하니까 매표행위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300만 원 마련했다라고 문자도 보낸 것 같고 나중에는 1000만 원 내가 당선되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윤석열 후보님의 진심은 어떤 겁니까? 저는 작년부터 민주당에서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날치기 한 직후부터 50조의 재원을 마련해서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해서 손실을 본 자영업자 소상인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후보나 저 민주당에서는 작년에 내내 실질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 얘기는 안 하셨고 계속 전 국민 재난지원금 30만 원 준다, 50만 원 준다 이런 말씀만 하시다가 금년 들어와서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50조를 만들어서 제가 한 그 공약을 이제 모방을 하시더니 결국은 그것도 추경으로 올리지를 못하고 14조 원으로 아니 그걸 왜 예결위에서 날치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없이 사각지대 노인분들에 대한 3조 지원을 보태가지고 일단 17조로 본회의에서 합의 통과를 시켰는데 그야말로 이거는 정부의 시혜나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부의 공공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손실을 본 분들에 대해서 헌법상의 권리로서 이거는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300만 원은 저는 적절하지 않고 실피해를 보상해야 된다고 주장을 일관되게 작년 여름부터 해온 것입니다. 네, 제가 드린 질문은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방해를 하다가 나중에는 비난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했다고 하다가 나중에 1000만 원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다 이 말씀인데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